우리 기준님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되셨나요? 네,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네. 근데 기준님은 결혼 생활에 재미가 있어? 얼마 대주도 않은 사람이 벌써 권태기가 들었어?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긴 있어서 왔어요. 결혼 생활에 고민이 있는 거야? 본인의 생활에 고민이 있는 거야? 본인은 결혼 생활의 고민보다는 본인의 고민이 더 크다 하고, 본인은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결혼 생활이 좀 지루하지? 네, 맞아요.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성격으로 보나, 뭘로 보나, 기준님은 좀 자유분방하게 나를 터치를 안 해줬으면, 그냥 나를 믿어줬으면 하고 밖에 나가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놀고 싶으면 놀고, 집에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 그 망상이 다 깨져서 집에만 네. 있어야 되고 누가 나를 구속하는 것 같고 하니까 맞아요, 네. 답답해? 답답하기도 하고, 또 결혼을 했으면 또 그에 맞춰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있긴 있는데 자꾸 그 제 마음에 있는 그 마음과 그 기준점이 자꾸 충돌을 하니까 자꾸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제가.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신다 하더라도 어디 누구 남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본인은 그냥 편안한 게 좋으신 분이야. 네. 돈은 있어야 사니까 네.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거. 죄송하지만 결혼하시기 전에 그냥 내 몸뚱아리 하나로 그냥 먹고 사셨어? 어떻게 하셨어요? 응? 어떻게 하셨어요는 뭐 전부로 하고 뭐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내가 무슨 날라리 뽕짝으로 보여? 그냥 기준님은 그렇게 사시다가 지금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니 남편이 벌어다 주는 월급으로 생활을 하려 하다 보니 자존심도 상하고 뭐를 쓰자니 눈치도 보이고 그전에는 내 멋대로 살다가 누구의 타치를 받아 보니 짜증만 나서 뛰어나가고 싶어? 좀 처음엔 괜찮았는데 자꾸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점점 좀 답답함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은 숨이 막힐 때도 있고 예전 생활이 그리울 때도 있고 근데 또 다시 돌아갈 수는 없으니 답답함만 커지고 그 있는 상황. 예전 생활을 다 숨기고 결혼을 하셨지. 남편이 모르시지. 네, 몰라요. 아직. 그래. 근데 그 대주님 같은 경우에 본인이 이야기를 해서 뭐 예전에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어디를 나가고 싶고 친구를 만나고 싶고 내가 필요한 게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해를 못 해주실 분도 아닌데 그리고 본인들은 어떠한 이혼수나 이별수가 들어오기 전에 본인은 망신수가 먼저 들어와. 네. 내년에 조심하셔. 그 지금 이쁘게 살고 있는 가정 자체가 그 망신수로 인해서 깨질 수가 있어. 이혼수가 먼저 들어와서 이별수가 먼저 들어와서 망신수가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망신수가 먼저 들어와서 이혼수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본인은 후자야. 네. 그러다 보니 사람이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는 없잖아. 네. 좀 절제하고 자제하고 그러고 살아야 되잖아. 네. 그러고 본인은 아이도 보여. 아이도 가질 계획이시지. 네. 응? 아이도 보이는데 예전처럼 살면 안 되잖아. 한 가정에 엄마가 돼야 되고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한 가정 속에서 우리네들이 얘기하는 엄마가 돼야 되는 분이 부모가 되셔야 되는 분이 예전이 그립다고 해서 그냥 밖으로만 뛰어나가려고만 하면 안 되잖아. 그래도 답답한 거는. 그래도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라도 좀 그렇게 해소를 하고 오면은 좀 풀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아니 해소는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면 남편이 아예 못 나가게 하는 사람도 아니라니까. 그걸 이해를 못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니라니까. 근데 낮에 나가서
그 지금 나이면 여느 친구들도 가정을 꾸리고 있을 거 아니야. 네. 그 친구들하고 커피를 한잔 마시든 낮에 그냥 간단하게 반주르다가 한잔 하고. 요즘에 노래방도 일찍 문 여는 데 많잖아. 일찍 문 닫는데 그런 데 가서 수상공 살려준다 셈치고 그런 데 가서 돈 좀 써. 그래 스트레스 좀 풀고 들어와. 집에만 있는다고 해서 밖에 나가는 것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고, 대주님이. 네. 기주님이 밖에만 나간다고 해서 싫어하는 게 아니고, 나갈 때 뭔가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를 하고 나간 게 거짓말이 된단 말이야. 기주님이 핑계를 대고. 그러다 보니, 대주님이 보기에는 기주님을 믿었던 거에서 조금씩 조금씩 허물이 벗겨지다 보니까, 네. 좀 구속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어. 하지만 그거를 아예 이해 못해주는 사람은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고 어떠한 내가 지금 나가서 그렇다고 해서 딴 남자 만날 건 아니잖아. 그렇죠. 어? 그냥 실컷 놀고 싶은 마음인 건데. 지금까지 남자들 많이 만나봤는데 뭘 만나 또. 그지? 네. 응?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서 설득을 시키라기보다는 좀 남편한테 좀 믿음을 좀 줘. 그냥 차라리 솔직하게 말을 해야 더 나을 그래, 거예요. 그래.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나가서 친구들하고 밥을 먹든 뭐를 하든 거기서도 당당하게 전화를 좀 받고 그렇게 하셔. 예전에 생활했던 것 때문에 더 그냥 그러니까, 뭔가 조심스러운 그러니까 것 같아. 본인은 예전에 그렇게 생활했던 것 때문에 내가 감추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야. 그게 하나씩 하나씩 태어나오다 보면 이 가정이 깨질 것 같고 하다 보니 감추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사소한 것까지도 다 거짓말을 한단 말이야. 근데 남편이 바보가 아니잖아. 네. 예전 거를 다 그래서 입으로 다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살아가는 거는 예전 거를 다 잊어버려. 그냥 다 버리고 그냥 이야기를 해서 내가 이만저만서 이렇게 됐으니 내가 어디를 갔다 오겠으니 누구를 만나겠으니 나갔다 올게. 다녀올게. 그러면 대주 또한 그냥 잘 갔다 와. 조심해서 놀다 와. 가서 밥 먹는데 용돈 안 필요해? 그럴 사람이지. 그걸 갖다가 막 가지 마. 왜 만나? 그 사람을 왜 만나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아니란 얘기지. 그렇게 꽉 막힌 사람이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그렇게 사셔. 그러고 좀 좋은 생각을 좀 가지고 사셔. 이쁜 마음. 생각도 이쁜 생각. 그래야 아이도 이쁘게 나와. 네. 예전에 제 생활에 대해서는 이거를 평생 비밀로 하고 사는 게 나을까요? 남편한테 좀 당당하게 살아. 본인 밖에 나가서 남편하고 둘이 어디 이렇게 쇼핑을 가든 어딜 가든 음식점을 가든 가더라도 누가 나 알아볼까 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훨씬 편하겠다. 네, 맞아요. 누가 알아볼까 봐 확 마음이... 숨어 다니잖아. 그러지 마. 당당하게 다녀. 하고 여자 얼굴 그렇게 쉽게 알아보는 사람 드물어. 그러고 옆에 남자가 있으면 안다 하더라도 와서 누구다 이렇게 얘기 못해. 네. 예? 그러니까 좀 당당하게 살아. 아셨어? 네. 뭐 어디 그늘만 있으면 막 숨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러다 보면 모든 게 다 거짓말이 돼. 아셨지? 나중에 좀 들키게 되더라도 당당하게 이렇게 안 들켜. 살아갈까요? 안 들키니까 당당하게 살아. 아셨지? 네. 들킬 일이 없어. 아셨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이 태어나면 이쁜 아이 태어나니까 잘 키우시고 아이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고 할 일은 뭐 아이 태어나면 스트레스에 받겠지. 근데 그 스트레스로다가 더 막 밖으로 뛰어나가려고 하지 말고 네. 내 가정 좀 지키셔. 아셨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살면 이쁘게 살 수 있는 분이니까 그렇게 사셔. 아셨지? 그러면 제가 이제 막 나가고 싶고 놀고 싶고 하는 마음이었는데 그걸 계속 참고 있었잖아요. 참지 마. 밖에 나가서 놀아. 솔직하게 못 놀게 하는 사람 없잖아. 그 대신에 좀 일찍 귀가하고 요즘에 9시까지밖에 안 하니까 어차피 일찍 들어와야 되잖아. 근데 한 번 나가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마음이 제어가. 그랬다가 방 잡아놓고 놀 건 아니잖아.
어? 네. 친구들도 다 유부녀인데 어디 방 잡아놓고 밤새도록 놀 거 아니잖아. 네. 어? 그러면 점심때쯤 친구들하고 만나서 커피 한잔 마시고, 어? 밥 먹고 식사하시고, 어? 그러면 6-7시간 놀잖아 그래도. 어? 남편 들어오기 그쵸. 전까지 집에 들어와서 응? 따뜻한 밥 해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남편도 좋아할 거 아니야. 네. 어?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남편한테 틱틱 거려봐야 싸움밖에 더해. 아셨지? 네. 그렇게 사셔. 이쁘게 살 수 있는 분이니까. 네. 아셨지? 알겠습니다. 그래요.